응원을 보내는 것은 무언의 파이터 네. 파이팅이죠. 아 윤빛가람. 네. 아 윤빛가람. 공격을 침묵하고 있던 윤빛가람이 네, 지금 제대한 지 약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런 멋진 중거리 슛으로 후임들에게 인사를 하네요. 앞쪽으로 밀어주고 잘 들어왔어요. 자, 주도 한성규 갑니다. 다시 한번 불전 그리고 다시 한번 한성규 뒤쪽으로 쓰기 그리고 먼 거리 스틱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도 손쓸 수 없는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아크 정면에서 자, 몇 차례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막고 불절된 거 뒤쪽에 열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어서 한철입니다. 좋았고요. 선수를 나옵니다. 수원 앞쪽에 리프트가 있고요. 슛! 울산의 수비수들이 나와서 슈팅각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주는 줄 알고 기다리다 보니까 수비수가 3m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혀,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네, 전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잘해주길 바랄 거예요. 자, 준이온가요? 슛! 주니어 역시 불절이 아닌 아니야 안 맞았어요 그냥 갔어요. 아 지금은 가마차는 줄 알고 그러면 자 다시 볼까요? 몸에 닿지 않았어요. 골키퍼는 반대쪽으로 여섯 명이 들어갔습니다. 휘어져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때려 왼발로 아, 뒤에 안 떨어지고 앞에 떨어진 발로 자 때려 때려야 돼요. 김원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죠. 김철인 볼 살짝 잡았는데 살짝 뒤로 갔는데. 네 왼쪽에 볼. 이거 오른발. 와. 기어찬 볼. 볼을 꼼짝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도 팔라스에서 덤벼서 그래요. 네네 그래요? 조금은 지금 멈췄어야 몰라. 됩니다. 네. 네. 각도만 줄여줬어야 되는데. 상원의 반격. 수원 돌파. 밀고 갑니다. 슈팅 열렸고 그대로 오른발 팀. 에서 너무 잘 때렸죠. 최광훈의 중앙 돌파 이어집니다. 먼 거리 성큼성큼 내려 오른발 슈팅까지. 그리고 빨리 수수기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오늘 경기 다시 1-1 동점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중앙에서부터 이동 컨트롤 이후로 최광훈 선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볼을 밀어놓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시원스런 중거리 슈팅이 잘 지켜냈어요. 한겨원. 한겨원 두 선수 사이입니다. 페널티를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만 휘슬은 울리지 않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몸싸움 과정 속에서 한기원 선수가 박스 안에서 네. 이승기 골! 어마어마한 원더골이 나오고 있는 이승기! 이승기의 왼발이 나왔습니다. 자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네. 가랑이 사이에 빠져나오면서 거리가 있긴 했지만 이 강력한 왼발 슈팅 유상훈 선수가 다이빙까지 떴지만 네. 빠르게 대구의 역수 중앙에 비어 있습니다. 패스 연결 대회 김대원 대구의 피든 마수거리 골. 자 여기에서 아크 정면 그대로 강력한 왼발 발등에 제대로 얹혔고요. 거침이 없네요. 불끈 한번 쥐어봤던 김대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비수를 앞에 두고 강상희 선수가 이제 멀어지기보단 슈팅 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한 발 나와서 슈팅에 대한 각도를 줄여야 되는데. 동선 앞에 공간 앞에도 볼을 넣어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 고승범 들어갑니다. 고승범의 환상적인 프리킥 리커스 권 1-0이 됩니다. 네, 허를 찌르는 고승범 선수의 멋진 프리킥 첫 번이 나왔네요. 야, 고승범 선수가 직접 골문을 노렸고요. 니어포스트 쪽으로 절묘하게 감아쳐 넣으면서 최원 골키퍼를 넘어서는 데 성공합니다. 네, 모두의 예상을 깬 고승범 예. 선수의 정말 멋진 김대원, 자 황준민도 출발했습니다. 중앙으로 에드가 받아줬고 대한 고승범의 수비. 자 뒤에서 세징야 한번
사실 대구 FC에는 세진야 선수가 있네요. 자, 세진야 선수 볼세드머니. 아, 정말 최근 경기에서 좀 계속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는 세진야 선수인데요. 네. 세진야 선수 왼발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슈팅을 통해서 골문 구석으로 가면서 왼쪽에서 많은 공격이 이루어진 샷이었는데요. 자, 뺏겼어요. 9대0의 패스미스. 세징야가 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세원, 중앙에는 대현, 그리고 오른쪽에 에드가. 세징야 슈팅인데요. 세징야의 멀티골. 다시 앞서나가는 역전을 성공하는 대구입니다. 자, 세징야의 말 그대로 원맨쇼네요. 정말 미드필드 진영에서부터 혼자 단독 드리블, 왼쪽에 김대원 선수 줄듯하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그림과 같은 오른발, 아, 왼발 오른발 정말 날카로운 슈팅을 가지고 있는 세징야 선수네요. 동점골, 오른발로 역전골. 대구의 여름밤을 동점골 때 제가 시원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싸늘하게 만드는. 선수는 오늘 경기 정말 최고의 조연이었고요. 아, 노루 패스, 에드가, 대안, 자, 대안 빠졌는데요. 자,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 선수가 왜 필요한지, 왜 그리고 후반에 개최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만은 선수 대안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증명해 주듯이 정말 멋진 슈팅을 통해서 팀의 세 번째 골, 안정적인 추가골을 넣고 있네요. 좀 인천 선수들의 좀 좋은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천 팬들이 좀 답답하죠. 예. 오! 돌아 같은 슈팅! 김준환 선제골 기록합니다. 부산 시구 1대0. 와, 그렇게 안 열리던 인천의 골문인데 골대 위쪽 이 먼 거리였는데 완벽한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 정산 골키퍼를 결국은 뚫어내네요. 네. 아, 단단히 잠그고 잠도 썼던 정산 골키퍼였는데 와, 이 공이 와. 상황에서 양동현 1대1이 그렇게 위협적. 오! 들어갑니다! 홈런 왼발입니다! 계속 두드렸고 김영광을 뚫었습니다! 왼발! 와, 왼발 제대로 실렸습니다. 이미 뚝 떨어졌죠. 발등에 지금 얹어지면서요. 와. 와, 너무 빨라가지고 이 화면이 따라가지고. 네, 김남일 감독이 포인트를 잡았어요. 예. 다시 한번 왼쪽에 유인숙이요. 중앙 살짝 열렸어요. 때릴 수 있어요. 들어갑니다. 이재원의 득점. 굉장히 잘 때렸어요. 자, 왼쪽에서 유인수가 이용을 지나치면서 패스 연결을 해줬고요. 아, 지금은 네. 조금 더 방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네. 백토라인을 바로 맞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상황이었었고 아, 이 선수니까 네. 인천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 왼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준범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인천의 공격 김준범 반대 방향 공간 열려있는데 잡았고 지원합니다. 쪽으로 문건사 선수가 힐 패스가 잘 들어왔고 김준범 선수도 빠르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네. 빠져 들어오는 반대편 열려 있었죠. 원터치 이후에 그대로 오른발 강력한 슈팅. 자, 지금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북을 상대로 지연하게 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송범근 손에 스치면서 선제골로 기록이 됐습니다.